자, 지난 경기로 이제 루이님하고 좀비 팀하고 지금 준결승 결승전에 들어가는 티켓 하나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제 좀비 팀도 1승 1패, 루이 팀도 1승 1패 지금 동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결을 지금 곧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폴님이 원래 이제 오늘 또 약간 뭐 음주도 좀 하시고 과무도 하시고 또 내일부터 연애를 시작하신다 하시는데 뭐 남의 연애에 관심은 없고요. 어쨌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한뭐 다음 주 일요일 또는 뭐 월요일로 하자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폴림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성질 급한 사람들은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폴림이 쉬려고 하시는데 스파키님하고 뭐 저랑 계속 이게 끝을 보자! 1대1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바로 경기가 급하게 매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비팀에는 마지막 히든카드죠. 화팅님이 나가시고 루이팀에는 뭐늘 오픈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폴림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는 막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폴님이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이 UFC에 대해서 투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이니까 뭐 새로 오신 화팅님한테는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제 화팅님하고 스파링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승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첫 진출하신 처음 대회에 나오신 화팅님이 한번 정도는 본인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진을 짜주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폴님을 이제 꼬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준결승 올라오기 전부터 제가 스파키님한테 작업을 해놨어요. 우리가 만약에 준결승 올라간다면은 폴님하고 화팅님을 붙여달라. 이렇게 막 작업을 해놨거든요. 그 작업이 먹혀서, 그리고 제가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7,500원짜리를 선물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그게 슈팅스타랑 피스타치오 아몬드랑 아몬드 봉봉 이렇게 세개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포기하면서 만든 매치업입니다. 팀장으로서 돈 투서 썼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가 제가 기대하는 바가 크죠. 제가 이기 우리 화팅님이 이기게 되면은 좀비 팀이 드디어 결승을 진출해서 키류 팀을 만나서 복수의 어떤 결승전을 벌릴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폴이 마이크 끼고 있네요. 저 사람 저거. 자, 지금 두분 전적이 전혀 없죠? 우리 저기 꼬부기 저기 파팅님은 맥그리거를 선택을 했고 이제 폴님은 패티스를 선택했습니다. 폴님은 패티스밖에 할줄 모르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지금 맥그리거가 아주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패티스로 조금 이렇게 해줬어요. 스파링을. 자, 서로 다리를 엄청 벌리고 있죠. 자, 우리 파팅님 들어가세요. 그렇죠. 바로 걸렸어요. 바로 걸렸어요. 지금 맥그리거의 펀치 장난 아니거든요. 자, 저런 마이크 어필에 희롱 당하면 안 됩니다. 폴님 특기입니다. 저거 이상한 소리 하는 거네. 자, 엄청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맥그리거 유리해요. 왜냐면 맥그리거의 펀치 한 방에 데미지가 쑥쑥 닳거든요. 자, 바디 들어가고. 자, 지금 승기 잡았죠? 패티스 지금 백스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풍차킥을 준비를 하고 오실 수도 있어요. 잠깐 이런 거 없어요. 자, 경기 중에는 잠깐 없습니다. 자, 괜찮죠? 그렇죠. 막으면 됩니다. 뒤로 빠지면서 알려준 대로 잘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냥 패면 됩니다. 들어가서. 아우, 경기가 너무 지금 긴장감 없이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제 태클 왜 해? 그냥 가세요. 자, 파팅님이 이겨놓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마이크 어필에 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일단 때려 눕히면 됩니다. 펀치로, 원투로 들어가세요, 원투로. 자, 맥그리거 원투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괜찮아요. 자, 패티스에 주특기 나왔는데 상단 가드로 막으셔야 됩니다. 바디 쪽은. 어쨌든 내주더라도. 자, 화팅이 너무 그렇게 빼실 필요 없고요. 야, 이두 분이 지금, 굉장히. 서로 이제 박진감 있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폴님이 지금 경기 세팅을 폴님이 홈이죠. 경기 세팅을 했는데 스탠딩 모드랬대요. 그러니까 그라운드나 클린치가 동작이 되지 않는 그 모드랬대요. 그래서 지금 폴님은 경기를 스탑하고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아무도 들어주고 있질 않죠. 자, 우리 화팅님 잘하고 있습니다. 자, 택도 없는 리킥이죠. 전혀 지금 택도 없어요. 사실 서로가 지금 택도 없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넉다운 한번 뺏었던 이제 1라운드는 패티스의 어떤 판정을 가져간 것 같고요. 자, 2라운드에서 자, 승부 나야 될 텐데요. 그냥 터치 글러브 거부하죠. 일단 이 벌점 한 점입니다. 패티스. 꼬르막이 하고 있어요. 바디를 조금, 킥을 좀 찾으셔야 될것 같은데, 앞발로. 지금 이제 화팅님이 사우스포를 가지고 계실 거 가시는데, 그게 좀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오소독스로 바꾸시면 되는데, 계속 사우스포로 가져가시네요. 이게 약간, 이 게임에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런 거 하나하나에 지금 자기의 본인의 플레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손에 탁 익어야 되는데 지금 사우스포를 계속 왼손잡이 원래인지 맥그리거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지금 왼손잡이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원투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저런 큰 공격은 좋지가 않죠. 들어가면서 원투로 쳐야 됩니다. 원투 또는 훅, 어퍼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지금 예, 약간 큰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들어, 킥이 아니고 펀치를 날렸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펀치로 툭툭 치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럴 때는. 자, 툭툭 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바디킥을 때리면서 약간 기회를 놓쳤고, 자, 기회는 한번더 오겠죠. 지금 패티스는 많이 깎였어요. 바디 쪽을 두드려 준게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라운드부터 때려 준 게. 자, 지금, 때려야죠. 지금 스탠딩 모드라서, 마무리 타가 들어가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저절한 폴님의 목소리. 제발 다시 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본인이 지금 위험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 경기는 끝을 아마 봐야 될것 같아, 서로가. 자, 또 바디 치세요, 바디. 자, 여기서 이제는 희망고문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스탠딩 모드에서 지금 파팅님 이겼습니다. 자, 여기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게 과연 인정이 될지 아니면은 재경기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파팅님 입장에서는 재경기 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면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자, 우리 톡방 상황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방에서는 이 노인정으로 들어왔네. 자, 톡방에서는 뭐 어떤 상황인지.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이겼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사실 심판이 조금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이긴 상황인데 다시 할수 있을까요? 뭐 원하신다면은 다시 하셔도 될것 같은데 핸디캡을 조금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물론 뭐 제가 우리 팀이라서 팔이 안쪽으로 굽습니다. 이게 스탠딩 모드는 왜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 결과는 이 경기의 결과는 지금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다, 아니면은 인정을 한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일단은 방송은 여기까지는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탠딩 모드로 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